예, 저희는 친일배로나 윤석열 예, 우리가 몰아내자 그래서 포항에 왔습니다. 포항 시민 여러분, 이번 윤석열이 일본 핵오염수를 방류하겠다니까 예,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래 방류해라, 내가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겠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히게 해군이 핵오염수 방류를 대비해서 지금 식수 비상이 걸렸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포항에는 수산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본이 핵오염수를 방류하면은 포항 핵수산업을 하시는 분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좀 키워. 예. 일본이 핵오염수를 방류한다면 대한민국 대통령 제대로 정신 박힌 미치지 않은 놈 같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이가 기가 막히게도 방류해라, 내가 우리 국민 포항 시민들을 설득하겠다. 포항 시민 여러분, 일본이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하는데 윤석열이가 여러분 설득하면 설득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의 미치광이 같은 행동입니다. 독도에 일본 수출시장이 들어오고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일본이 엊그제도 그래도 대통령실에서는 단 한마디 말도 못합니다. 이런 친일 배우는 윤석열을 포항시민들이 많이 찍었죠? 지금 어떻습니까? 잘 찍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포항시민 여러분, 윤석열 찍은 분들 반성하시고 윤석열 보라내는데 힘을 보태주세요.